만나려고 일부러 왔잖아요. 와, 진짜 잘해놨다. 한번 구경하러 오라 그래서 왔잖아요. 예? 한번 왔다고? 아니, 저 알잖아요. 일부러 온거 아니에요, 지금. 저 맨드람이랑 다 보고 왔다니까. 와, 짱.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뻥을 까? 무슨 뻥을 까요? 핸드폰 잡혀보니까 그 뻥이라고 그렇게 딱 써있더라고. 어떤 게 뻥이라는 게 뭐가? 안 써놨어, 나한테? 어떤 그렇게 그냥. 아니, 핸드폰에다가 저걸. 난 그렇게 뻥이라고 그렇게 해놨어,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니, 핸드폰을 번호를 찍었잖아. 찍어놨잖아, 내가. 내 번호를 찍어놨잖아. 저거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봤지. 지금 나 오늘 저거 먹으러 온 거예요. 아, 일부러 그렇게 온 거라고? 국수 먹자고 했잖아. 그 왔잖아, 찾으러 지금. 가만 있어. 저장을 안 하신 거야. 내가 번호를 찍어놨다니까. 번호 찍은 걸 저장을 해야지. 이게 뻥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나와서 나 이건 줄 알고. 그게 아니지. 그거 난 조주연이지. 미치겠네. 그리고 조주연. 아니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뭘 뻥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누가 도대체. 그렇게 찍어놨는지 모르겠어, 나. 뭘 찍어놨어? 누가 뭘 찍어놨나? 봐봐. 이게 아까 그거 나 보여줬잖아. 이거. 난 이건 줄 알았어, 나. 그거는 펑이잖아. 펑, 팝. 펑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약간 카톡처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게 펑이라고 하는 거야. 자, 가시죠. 아, 나 지금 이거 바빠요,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아니, 국수 먹으러 가자고 해서 국수 먹으려고 왔지. 다음에, 다음에. 이거 뭐 어떤 거 만드시는 거야, 이건 또? 장미 이거 너무 크니까 이거 좀. 진짜 짱이다. 와. 야. 다음에, 다음에. 나 그래갖고 일부러. 근데 내 번호 저장을 왜안 하셨어? 다시 눌러드릴게. 네, 다시 한번 해봐. 아이고, 진짜. 무슨. 9, 8, 7, 3. 여기 저장돼 있잖아, 형님. 여기 있잖아. 여기 저장해놨잖아. 105동. 여기 저장해놨잖아. 이게 나라고. 형님이 잘못해놓은 거잖아. 이미 저장이 돼 있잖아. 돼 저장돼 있니? 있는데 형님이 잘못 생각하잖아. 아, 알았어요. 나 105동인 줄은 아는데. 어? 아까 여기 뭐 맛있는 대추를 따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대추 야. 한번. 와. 아, 알았어요. 내가 그 형님이 잘못 적은 거잖아, 형님이. 아무튼 형님 그 제가 출장을 또 가고 제가 이번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제가 베트남 아가씨 만나서 베트남 결혼식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온 거예요. 왜냐면은 10일 날 출발해서 20일 있다가 와. 그러면 10월 말에 온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계시나 하고서 나한테 그랬잖아요. 아, 시간 나면 여기 한번 구경 한번 와. 그래갖고 한 바퀴 지금 다 돌고 온 거예요, 지금. 약속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왜 잘했어요. 이장님, 파이팅. 겁시다. 뭐, 맛있는 대추 하나 없어요? 대추가 얼마나 맛있나 한번. 야, 이거 진짜 짱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장미, 이거를. 와. 형님, 내가 지금 다 다녀봐도 조경이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짱. 에이, 드셔. 그냥 하나만 맛볼게, 그냥. 아유, 와, 감사합니다. 아, 요거만 먹어봐야지. 그냥 먹어봐.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조경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데 처음 봤어. 짱이야, 짱. 짱이야? 와, 나 진짜 감동이야. 와, 이거 진짜, 와, 이게 장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예술이다, 예술.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이게 만들어도 단점이 나무로 만들면은 이게 저거 되잖아요. 거의. 아니 그걸 알아. 나무로 만들면은 사가 이게.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럼 형님 원래 그러면 이북에 있을 때부터 조경을 했었어요, 원래? 어릴 이북이 어째 쬐끔했을 텐데. 와, 짱이다. 형님, 진짜 대단하다. 형님,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 막, 나한테 그 얘기했잖아. 나 205동 살고, 없어서 그렇지만 조경은 끝내준다고. 없는 게 아니라 형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이게 어떻게, 와. 나이 정도일 줄 몰랐어. 그리고 뒤 도는데 맨드라미가 진짜 빳빳하고 웬만한 조경 장난 아니야. 이게 다 형님이 혼자 갖고 오시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우리 동네에 대한 그럼 것은 저기는 뭐야? 저 고추밭 저기는 뭐야?
어떤 거? 저기 지금 저 가운데 있는데. 아, 저기? 예. 그 야채. 그 관리소에서. 예. 허가해 주신 거예요? 예. 거기 부하. 주민들한테 그냥 인연이보다. 와서 이렇게 활동하라고. 방향 선택 가만히 있지만. 진짜 짱이다. 와, 나 진짜 감동 먹었어, 진짜. 아, 너무 잘해요, 진짜, 형님, 진짜. 와. 와,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다 하시, 이거 진짜 시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를, 그럼 이게, 이렇게 해갖고, 그, 지금 이 장미가 올라타게 만든다는 거죠? 장미가 이렇게 올라타갖고, 이렇게 두둑하게 만들려고.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양을 잡아서 장미가 이렇게 나무 조경처럼 이렇게 한번 틀을 만들면 틀이 유지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약간 기초 공사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 멀리서 보면은 장미 눈길에서 장미 그 동물 되는 거예요. 형님 역시 진짜 송해 선생님하고 같은 고향이라서 인자하시고 그리고 같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형님. 지금 이거를 해서 하면은 이걸 다 동굴을 이루려면 한 몇 년 정도 지나야 될까요? 대충. 이게 대충 한 3년 정도. 야, 저기 저 트로는 입구에 보면 그 저 스탠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만들고. 예. 그렇게.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내가 다 한 거예요, 그게. 와. 형님 그거, 짱이다. 그것도 내가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형님은 지금 뭐야? 공짜로도 해 줄 수도 있고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형님 보통 얼마 받으시고 하세요? 그냥 봉사로 다 하는 거야, 동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형님이 나는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임대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한 그거는 아니고. 난 더 대단하다고 봐. 나 지금, 여기 지금 화단 다 돌아다녔지만 여기가 넘버원. 짱이야, 짱. 그리고 맨드라미가 건강하고. 야, 난 진짜 형님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지금, 야, 그 국수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도 이거 해야 된다고 못 간다고 하는 형님 보고. 그 성나무 저런 식으로 네. 다 만든 거 아, 저것도 형님 만드신 거예요? 와. 이것도. 와. 잠깐만, 형님이 1900 몇 년생이시죠? 나 52년생인데. 용띠네, 용띠.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이걸 조경을 어디서 많이 해보신 건데, 이거? 이게 내가 그냥 있으면서, 그냥 혼자서. 있으면서 그냥 시간 나가지고 그냥 자자니 그냥 생각해가 뭐 많이 힘들어요. 형님 이거는요 손재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지금 형님 금손이야. 이거 뭐 저거 뭐 차도 만들겠어. 그 뭐야 조형물 같은 거 다 만들 수 있겠어 이거.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우리 동 사람들. 그러니까. 다 물어보면 알지만. 야 이거 나 아까 대추 따길래 대추는 그러면은 이것도 형님이 심으신 거예요? 이건 심지 않았지. 그냥. 이건 여기 나무들은 다 관리. 저 주공에서 다 심은 거라 손이 없대고. 아니 이거 향나무는? 이 향나무는 동네 사람들이 아. 뭐 오면서 이사 오면서 기념으로 다 심어놓은 거. 여기 너무 좋으시겠어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나무가 관리가 짱이에요, 짱. 와, 짱이야, 짱. 와, 진짜 형님 짱이다. 진짜 형님 내가 지금 진짜 와보고 와, 나 진짜. 내가 자부하지만 강남 쪽에 그쪽에도 이런 나무 조경이 없을 거야. 그쵸. 아, 나는 형님, 여기 임대 아파트다 이런 편견을 사람들이 갖는 게 별로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가보고 놀랬어요, 형님. 진짜. 감동했고. 그리고 저 맨드라미가 저렇게 군락지 같이 저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 나는 정말 형님 대단하고 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약속 지키려고 왔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형님. 어찌됐건, 그러면 저 나중에 저기, 저 강원도 고향에 있거든요. 거기에도 꽃, 이런 것 좀 한번 좀 해주세요, 형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시간, 지금 내 저 노인 일자리, 노인이니까 노인 일자리, 이런 거 다 다니고. 그러니까. 형님 건강하시고. 네, 고마워. 그럼 아무튼 조만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형님, 악수. 형님, 그리고. 건강해요. 건강하고, 저 갔다 와서 꼭 다시 식사 한번 해요. 그, 네. 저기, 뭐야. 냉면 먹는 걸로. 네, 네. 형님, 곧 저장 돼 있어요. 네, 고마워요. 갈게요, 형님. 네, 고마워요. 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찍어놔야 돼. 와, 진짜 짱이다. 와. 건강하세요, 형님. 갈게요. 예. 네. 작업 마무리 하시고요. 예. 네.